당신은 참말 이상해요. 응? 좀 당신 편리한 대로 말 바꾸는 건데 나 아주 선수야 선수 그냥. 아이고. 내가 뭘요? 우리 영화가 뭘 그렇게 탐내는 조건이겠어요? 응? 이혼한 데다가 또 반백수에다가 우리가 또 영화한테 뭐 크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이쁘잖아요. 이쁘지. 나 왜요? 당신 TV도 안 봐요? 네? 우리 영화만큼 이쁜 연예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잘 생각해봐요. 연예인이요? 그거는요, 우리 눈이고요. 당신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. 응? 억지 부르지 말고 영화 입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다가. 네? 참. 에이. 이쁘면 이쁜 거지. 우리 영화가 뭐가 어때서. 밥 먹어야지. 저 좀 나가보려고요. 아니, 저녁도 안 먹고 어디 가? 어머니. 저 지원이 좀 만나고 오려고요. 응? 이혼 안 하기로 했어요. 아니, 무슨 영문인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라. 지금 병원에 있어요. 왜,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거야? 임신이에요. 임신이라고? 네. 근데 왜 병원에 있어? 좀 유산기가 있어서요. 좀 안정을 취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모레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저 내일 아침에 올게요. 우리 이혼하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어차피 말씀드려야 되잖아. 난 아직 대답 안 했어. 그럼 우리 문제는 다 어떡하고.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. 당신과 나 둘 다 아이를 위해서 한 발씩 양보하자고. 물론 우리 상처가 완전히 가시진 않겠지만. 그럼 우린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잔 거야? 누구나 힘든 건 피하고 싶어 하지만 때론 그게 사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. 그건 당신 생각이고. 알아.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. 어머니도 우리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버지하고 사셨다는데 그게 정말로 의미가 없는 걸까? 무슨 뜻이야? 요즘 어머니를 보면서 든 생각이야. 억지로 사셨다지만 그래도 아버지하고 함께했던 세월이 내내 괴롭진 않았다고 봐. 어머니도 우리가 사는 힘이 되진 않았을까? 난 지금의 어머니도 그리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고 봐. 어머니 불행을 밑거름으로 자식들만 행복한 건지도 모르지. 그래도 실패한 건 아니잖아. 적어도 난 어머니한테 감사하니까.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나중에 고마워할 거라고. 그래서 날더러 어머님처럼 아이를 위해 희생을 하라는 거야? 강요는 안 해. 사는데 정답은 없으니까. 사는 방식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. 그럼 내가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고 해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야? 난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. 아, 뭐 그래도 그 뭐 잘 되는 일이네. 응?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어떻게 뭘 어떻게 해. 도희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뭐. 애 생겼다고 무조건 다 덕부가? 아, 도희가 이혼 안 한다며. 아, 그럼 당신 평생 뭐 도희 얼굴 안 보고 살 거야? 그냥 잘 받아줘. 응?
아이 그리고 저 뭐 어차피 저 나간다 그러는 거 그거 내보내고. 그러면 내가 다 빌어야 되는 거야? 애 생겼다는 거 무기로 지가 다 이긴 줄 알 거 아니야. 사람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나. 아이. 속상하니까 그렇지. 끝까지 다 나 이겨먹잖아. 며느리도 자식이야. 자식 허물인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덮어주어. 아 어떡해. 우리 막 배신감 방방 뛸 텐데. 그게 그렇게 그런가? 전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? 나라도 배신감은 들겠네. 아 그럼 어떡해요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날 잡고 예식장 예약에 드레스까지 맞췄으면 얘기 다 끝난 건데. 아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살면서 내내 벗길 것 같으니까. 괜찮아. 틀린 말도 아닌데 뭐. 우리 엄마 볶는 데 선수거든. 동훈이 겁나게 그런 소리를 왜 해? 동훈아 겁내지 마. 내가 있잖냐. 그냥 우리 지금 내 방에서 신혼하면 안 될까? 야 간땡이가 그렇게 작아서 어떻떠? 아이 그냥 해본 소리 갖고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러냐? 너 우리 집 들어와서 살기 싫은 거면 지금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. 아 왜들 그래? 영아 씨 남자도 여자랑 똑같아. 여자들 시댁 부담스러운 거랑 똑같다니까. 그러니까 결국엔 들어와서 살기 싫다는 거잖아요. 아, 야 알았어. 내가 말 잘못했어.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. 싫으면 내가 네 집 들어가서 살지 뭐. 뭐라고? 그 먼 곳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맨날 니네 어머니 눈치 보면서 하루 종일 불쌍해 그러고 살지 뭐. 아 알았어. 내가 잘못했다니까. 어? 어. 전장님 저 저한테 지금 짜증낸 거예요? 아니, 너무 몰아붙이지 마. 두원이 쟤도 쉽지 않을 거 아니야. 결혼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? 솔직히 엄마가 지어낸 거지. 내가 뭐?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. 너 이거 완전히 배신인 거 알지? 그래 이번에 영화 네가 잘못한 거야. 미안해 엄마. 그럼 간두든가. 여보. 엄마. 어머니. 그래도 어머님 이렇게 된 거 싫어. 나 할 거야. 엄마가 하지 말래도 할 거야. 뭐라고? 야 너 이렇게 무대 보냐? 아빠 한번 결혼에 실패한 내가 다시 결혼하기로 마음먹기 쉬웠는 줄 알아? 엄마가 반대하면 우리끼리라도 할 거야. 동훈이 방에서 신혼사진 차리면 돼. 야 이영아 얘가 지금? 너 그 동훈이 원룸에서 살겠다고? 아가씨 그건 좀 너무한 거. 언니 언니 때 생각 안 나요? 너 그럼 나랑 인연 끊어질 텐데도? 미안하지만 엄마 봐도 제대로 된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. 사실은 나 요즘 많이 행복해. 돈만 많은 발싹이랑 살 때보다 더 많이 많이. 아, 그럼 내일 커피숍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갈래. 뭐 하시게요? 결혼하겠다는 것들이 정식으로 인사도 안 와? 그치 여보? 어? 그래 야 그건 엄마 말이 맞다 야. 어머니 아직 결론 내린 거 아니야. 내일 하는 거 보고 나서 결정할 거야. 엄마 이 새끼야. 엄마